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해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틀 동안 2-3일 동안 모세의 출생까지 이르는 어둠의 때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그 중요한 인물이 이제 태어났죠. 모세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차리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라는 이 말씀에도 보면 이게 이제 40년이죠. 우리는 40년 말하기 쉽지만 거기서 노예로 고통하는 그 시간은 직접 체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40년이라는 어둡고 긴 세월이 더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거기도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모세는 애굽의 모든 이 지략과 뭐 재주와 학문과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고 나서 또 오늘 보면 나오듯이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서 또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또 한 80년이라는 긴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둡고 슬픈 시간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40세에 그는 이제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이제 돌아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실 줄 알고 이제 나섰지만 자기 힘으로 했다가 이제 이 일이 이제 좌절이 되고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또 고독한 세월을 이제 보내야만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노예로 태어나고 노예로 자라고 노예로 고생을 하다가 노예로 죽어가는 그런 세월을 이제 보내야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좀 신속하게 하나님이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신속한 해결은 없습니다.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바로 인스턴트 커피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보면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시든지 천사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빠를 텐데 모세가 잘하고 근데 또 모세가 인간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이 또 더 지체가 되어집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체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전혀 어떤 시간에 착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그 시간까지 계산해서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지체되는 듯이 보이고 일은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출애굽시키실 때도 보면 그냥 한 방에 끝내실 수 있을 텐데 열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죠.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강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지연되고 또 지연되고 이 하나님이 한 방에 하시지 않으실까요? 찬송가에 보면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할 때는 주가 곧 없이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방금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즉시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빨리 했으면 즉시로 좀 했으면 우리는 조급해하고 우리는 안달을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왜 빨리 하나님은 신속하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인내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항상 즉각즉각 곧 없이 해주시고 곧 없이 해주시고 이러면 우리가 인내라는 말이 필요도 없고 인내라는 덕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키우실 필요도 없겠지요. 인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의 성품을 줄을 담아가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다시 생각해보면 모세는 정말 좋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지략과 모략과 힘과 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지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모세는 또 뭐가 또 준비가 되었는가 하면 어머니 밑에서 친어머니 밑에서 또 히브리 교육도 받았고 신앙 교육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론 중간에 한번 실패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딱 맞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양 어머니 밑에서는 사실은 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 딱 도와주잖아요. 자기 동족, 그 다음에 또 애굽인이 칠 때, 그 다음에 미디안에 갔을 때도 불의를 보면서 그 남자들이 힘센 남자들이 와가지고 여자들이 먼저 왔는데도 쫓아버리고 자기네들 양 때 물을 먹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는 불의를 못 참고 이 동정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풍부한 그 양 어머니한테서 배웠다고 봅니다. 요게백에서는 신앙을 배우고 그래서 불의를 못 참고 그래서 광야 40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도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준비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준비시키시고 딱 맞는 사람을 붙이시고 그런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환경과 모든 것들을 주장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이제 더 지연되지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섰다가 이제 실패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죠. 모세는 자기 지혜, 경험, 지위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그 무력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동정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이제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그는 이제 시꼬라를 만나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내가 타국에서 나쁜 애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크게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어떤 비전은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거기서 이제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적인 힘을 다 내려놓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예, 배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이 밑에 예, 작용하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자기의 어떤 뜻을 내려놨지만 하나님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더 다듬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